멍멍이다. 배고파. 행복해. 어디 가요? 나 지금 앞머리 까지는 안 된다고 왔어. 바람아 멈춰. 바람아 멈춰.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해. 나 강원도 사는데 진짜 강원도 땅값 존나 싸잖아. 우리 집은 수도권이라 땅값 되게 비싸. 평당 1억인가 그런데 내 아파트는. 집 가서 먹어요. 난 요새 밖에서 먹는 게 훨씬 좋아. 언니는 왜 몸무게 맨날 바뀌어요? 나 몸무게 안 바뀌는데? 너네는 여행 안 다녀? 난 여행 좋아해서 여행 자주 가는데. 아니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맨날 그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네. 맛있어. 맞다 얘들아, 나 썸남 생겼어. 누나 저번에 11단지 9층 신축 아파트에서 봤어요. 실물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너 찜이구나. 너 찜이야. 너 진짜 나 봤구나. 아는 척 하지 그랬어. 아 그니까 썸남인데 썸남이 진짜 얼마나 잘생겼냐면 사진은 우리 엄마한테 보여줬는데 연예인인 줄 알았어. 연예인 아니냐. 얼굴 급하게 생겼대. 진짜 얼굴이 진짜 잘생겼어 썸남이. 내가 여태 만났던 애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 할 수 있어. 얼굴이 연예인이야. 기억미음이 뭐잖아. 국민이야 국민. 여자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썸남에서 그냥 탈락시킬까 고민 중이거든. 그러니까 걔를 지금 썸 내 여장에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여자가 너무 많아. 존나 싫어. 나 여자인 줄 알았는데 여사친 있는 것도 이해 못해. 나는 나 하나만 봐야 돼. 성격이냐. 성격은 뭐 아직 연락한 지 3일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괜찮았었어. 일단 봐야지. 어, 사모 머리카락 안녕. 몰디브야 지금 몰디브. 너네 몰디브 안 가봐서 못 알아보지. 어차피 몰디브 보여줘도 못 알아보잖아. 응.
남남이랑 연애 중이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소속사에 말해서 기사 다 내려달라 해야 돼. 근데 아직 썸남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연락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잘생겼다. 아 맛있다. 빵. 썸남이란 존나 잘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엄청 이쁘게 생겼잖아. 근데 썸남은 더 이쁘게 생겼어. 여태까지 잘생긴 애들은 잘생긴 게 아니었어. 안 추워요? 몰디브는 엄청 따뜻해요. 몰디브는 시원해. 왜 몰디브야 몰디브. 이쁘다. 나 이쁘지? 또 사람 내 팬이라서 따라오나? 사인해달라 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도망간다. 아, 따라오지 마세요 진짜.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딴 데로 가네. 아 다행이다. 나같이 예쁜 여자 처음 봐? 뭘 꼬라봐. 할머니야 진짜.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배우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마스크랑 모자 쓰고 일부러 뜨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같아. 배우인 것 같은데? 나 같은 연예인들은 알아봐. 아직 신분 위장하느라 저렇게 할머니인 척 하고 다니는구나. 알아봐. 다망갔다. 형 그 짧은 것 같아요. 말이 어두운데. 진짜? 아 심심해. 썸남 지금 자고 있어. 안 일어나. 진짜 카톡 5시에 일어났는데 말이 돼? 5시에 일어나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존나 짜증나네. 썸남 왜 안 일어나. 개 이쁘네. 진짜 개 이쁘지. 제가요 좀 한인물하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쁘대요. 전화 걸어서 깨워요. 아 전화는 너무 부끄러. 그리고 막 내가 사진 보내줘 이러면 사진도 엄청 잘 보내줘. 막 일하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는 거 사진 찍어 보내주고. 눈 쌍꺼풀이 진해서 이쁘다. 그러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이 좀 진했어. 남친인 거죠? 남친 아니고 그냥
썸남. 아. 아 진짜 바람 존나 싫어. 진짜. 바람 왜 자꾸 불어? 존나 아파. 바람 불면 방송에 방해가 돼. 이뻐 보이는데 버금가요? 원래 이뻐요. 네, 이게 진짜 제 얼굴이에요. 아, 또 원래 이뻐요. 장원영이세요? 아 장원영 아니에요. 걔는 다람쥐상이고 나는 고양이상이야. 완전 달라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걘 약간 통통하더만 장원영은. 난 걔보다 더 말랐어. 얼굴 블루라인. 걘 장원영 블루라인도 아니야. 걔 완전 계란형이더만 통통하고 나는 부일란이야. 알았지? 완전 저랑 분위기가 달라요. 장원영은. 남친 있어요? 남친 없어요. 머리 뿌시시하다고. 아 나 아까 머리 감았어. 근데 매직해야 돼. 머리 곱슬머리라 매직할 거야 이번에. 남친 있어? 남친 없어. 하루에도 남친 있냐고 몇 번씩 물어보니 사람들이야. 아 진짜 스트레스다 나. 그냥 여기에 딱 붙이고 다녀야겠어. 남친 없음 고백하셈. 응? 어디서 농사지어요? 아 여기가 다 제 땅이에요. 여기가 다 제 땅이거든요. 장미꽃 10개 고마워. 인스타 팔로워 받아달라고. 알았어 지금부터 인스타 팔로워 건 애들 이름 불러줄게. 시작. 슈 아슈바 아 슈바 슈바 아 헝그리 당당 아 헝그리 당당. 인스타 팔로우 받아줄게. 1등 혜지 2등 태현 3등 은솔. 렛츠고 태희도 받아줄게. 은솔 빨리 가라. 인스타 팔로우 받아주는 타임이야. 김도빈도 받아줄게. 은성이도 제희 미나 혜원 지혜 받아줄게. 1분 남았다 빨리 쳐가라. 은성 고은연우 지윤 지윤 지혜. 30초 남았다. 지금 인스타 팔로우 건 애들 받아주는 거야. 빨리 가라. 연우 한별 희나 아림 하람 태희 받아줘. 김두빈 받아줄게. 한글이 당당. 인스타 아이디 틱톡 프로필에 있음. 태연이 무현이 민경 북극공 장미꽃 고마워. 승우 기영 지윤 채영 뚜비 혜빈 경빈 민주 주영. 지금 인스타 팔로우 건 애들 받아주는 거야. 빨리 가라. 연뽕 여은 은수도 받아줄게. 유설이도 예분이도 보영이도 시우도 받아줄게. 서윤이도 하연이도. 10초 남았다. 지금 인스타 팔로우 건 애들 받아주는 거야. 빨리 가라. 유나 시연 예담 저도유 알았어. 얼음공주 받아줄게. 제인 창현 가연 황건 끝. 다 받았어. 아 이 걸그룹 전직 걸그룹 출신의 랩 실력은 어딜 가지. 너 아 너무 잘 말라 노래. 아 머리가 너무 예쁘죠. 여신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입술색이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해 보여. 오늘 화장을 쿨톤으로 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스타일리스트 잘라버릴까 진짜? 아 섹시하다. 나 진짜 섹시하지. 아니 나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 응? 아 나 같은 여자 어디서 만나. ASMR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나처럼 목소리도 이쁘고 이런 여자를 어디서 만나. 그치? 이런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내가 MBTI가 ISTP잖아. 인간 고양이래. 나는 귀찮아서 바람도 안 펴. 귀찮아서. 이게 남자친구가 걱정할 만한 일을 안 만들어. 나는 클럽도 안 가고 술도 안 마시고 난 남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랑만 놀아. 지금은 솔로지만. 그래서 나 같은 여자는 없어. 이게 남자친구가 통제해서 안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래 안 노는 성격이야. 그렇지. 장원영 같아요. 아 기분 좀 그래요. 저랑 분위기 완전 달라요. 장원영. 저는 약간 여우 고양이상이고요. 걔는 도토리상. 햄스터 다람쥐상. 이은혜 닮은 개소리하지만. 시골에 살았었나요? 도시에 산 줄 알았는데. 아 저는요 서울 출신이에요.
네, 저는 강남 살고 있고요. 여기 잠깐 힐링하러 왔어요.